자, 이번 시간은 26페이지 제25강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은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가 있는데,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격취소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7일 이내에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인데요. 제척 기간은 업무정지만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시험도 볼수 없고 취직 개업도 못 합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격정지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소속관계사가 대상이고, 자격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하고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보고가 있는데요. 자격정지는 보고 규정 없고요. 오직 자격취소만 보고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통지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반납도 취소 세 개만 반납합니다. 제척 기간도 없고요. 자격정지 처분받으면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고요. 자격정지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있는데요.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하고요. 그리고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 모두. 그리고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등록 취소는 청문하는데 업무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 밑에 X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하고 청문을 하지 않는다. X의 뜻입니다. 보고 규정 없고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요.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만 제척 기간 3년이 있습니다. 제척 기간 3년. 자, 그 다음에 처분 효과인데,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취소할 수 있고요.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한다. 나머지 거래정보사업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납 규정도 없습니다. 결격 사유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7페이지 자격 취소 사유인데요.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이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양지역, 우리 이렇게 암기를 했죠.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인데요. 자격정지 사유는 이중금인 확인서, 이중계약서, 이중소속, 금지행위는 개별기준 6개월이고요. 인장등록위반,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잘못한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 기준이 3개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해부결이 소양 없이입니다. 소양 없이.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이법 위반하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임의적 취소, 임치. 임치 사유는 이중 겸임, 보증금, 퇴근휴 등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법인의 겸업 제한 위반,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하는 경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만 2 플러스 1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요건 단순히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예, 6개월, 3개월, 1개월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 자를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개별 기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 안 하면 개별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 교부하고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3개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부운정 1회, 그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부운정 1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핵심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할 수 있다. X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무소에 이중소속된 경우 자격 정지 사유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맞고, 3번은 자격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해야 된다. 예, 취소세계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4번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X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5번은
을이 2020년 8월 1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9월 1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X죠.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죠. 폐업기간이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6개월 안 나가려고 1년 넘게 폐업했으면 업무정지 안 합니다.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자, 그 다음에 6번은 병이 2018년 8월 5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년 9월 5일 폐업신고하였다가 2021년 10월 5일 다시 등록을 하였다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안 하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안 합니다. 그래서 5번, 6번 X고요. 7번 등록 취소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X입니다. 등록 취소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규정된 바가. 자, 26강입니다. 협회입니다. 협회 설립 절차인데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런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는 성립합니다. 자, 밑에 비교 정리를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5-2-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근데 협회는 창립총회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 숫자 주의하시고요. 29페이지 협회 설립 인가 등인데요. 인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오직 협회 설립 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은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부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한 때에는 사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규정, 재정, 변경,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했는데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X입니다. 2번은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시도지사 승인받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6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7번 공제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합니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7번 맞습니다. 자,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27강 포상금입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광시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광시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증 양도되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조건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되고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선고받아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미지급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무혐의 처분은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상금 지급 시기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인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은 균등 배분하고요.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하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번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두 건 이상이면. 자, 31페이지 핵심 정리 지문 보겠습니다. 1번 직접거래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X입니다.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따라서 직접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거 O라고 돼 있는데 X네요. 잘못 죄송합니다. 또 오타네. 2번 X입니다. X 전부가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전부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핵심 정리 2번 X입니다. 오타입니다. O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교재 좀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50% 범위 내에서만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중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한다. 예, X죠, X. 기소중지, X입니다. 기소중지. 기소중지가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X고요. 5번은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6번 자격증 교부 신청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X.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납부합니다만은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예. 시험 업무 위탁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죠. 그래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것도 좀 오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X입니다.
시험은 대학에서 시험 출제 못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위탁할 수 있죠? 1번, 7번 다 X가 되겠습니다. 7번도 X입니다. X. 시험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 7번은 X로 오타를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8강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